오늘 감시자들에서는요, 연말을 맞아서 경남 지역의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올해 마지막 감시 리스트는 연말 특집 빅데이터 분석 2016 경남을 돌아보다입니다. 우선 저희가 그동안 논의했던 감시 리스트를 각 분야별로 빅데이터화 해봤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 데이터부터 확인해볼까요? 네. 정치 분야 데이터에서는 인물들이 눈에 띕니다. 최순실 역시 올해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 저희가 뭐 감시자들 시작부터 감시 대상 리스트 1호다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왔었고, 또 최근에는 창원시장도 저희가 많이 다루면서 안상수 시장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홍 지사와 안 시장의 행보 총평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 우리가 중간 상반기 평가할 때 나왔는데요. 한국갤럽에 조사한 상반기 평가 때 17개 지방자치, 광역지자체 여론조사 발표 때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경남 도지사 꼴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가 거의 기초와 기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홍준표 도지사는 굴곡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1심 유죄 받았죠. 네. 그다음에 무상급식 논쟁이 있었고, 측근에 경남FC 사장이나 측근 비리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홍 지사님의 막말 여러 가지 많았었죠. 도의회에서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지리산 댐 식수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있죠. 그다음에 안 시장님은 창원시 슬로건으로 이제 판단해 보겠습니다.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이잖아요. 여러 가지 창원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도약의 새 시대 작은 창원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실을 조금 더 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대권 행보를 꿈꾸지 마시고 창원시에 대한 내실을 조금 더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방청장님이 나쁜 것부터 이야기했으니까 좋은 것부터 이야기를 네.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홍준표 지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그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했죠. 지자체에 네. 예, 1위를 했죠. 이 부분은 정말 좀 칭찬해 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창원시도 1위였죠. 예. 네. 일단 홍 지사부터 하겠습니다. 네. 2012년도에 사실 15위, 13년도에 14위 이렇게 최하위권 이렇게 사실 맴도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홍 지사가 이제 14년도에는 3위, 그리고 지난해에는 2위, 금년에는 이제 당당하게 1위.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뭐 누가 보더라도 좀 칭찬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 홍 지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 도의회에서 뭐 쓰레기 발언, 도의회 뭐 출석에 대해서 너무가 아니고 걸리다는 부분, 그 다음에 도민들에게 이런 많은 원성을 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아쉽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상수 시장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전국 1등을 했죠. 네.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오랜만에 제가 안상수 시장님을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안 시장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오폐수 불법 방류, 그다음에 대표차비 꼼수 예산, 네. 그다음에 많은 화제를 몰고 왔던 뭐 여러 가지 뭐 대권 행보 이런 부분은 정말 저희들에게 좀 실망감을 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올해를 좀 돌이켜 보면은, 그러니까 경상남도하고 창원시 대립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건 뭐 칼만 안 들었지 이거 전쟁하는 거 아니냐, 뭐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도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일단은 그 안 시장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광역시에 대해서도 홍 지사는 되게 좀 불편한 심기를 종종 드러냈었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일개 시장이라는 표현도 한번 네. 표현했었죠. 그리고 이제 또 두드러지는 게 경상남도가 창원시에 대한 감사가 유난히 많았어요, 올해. 그러니까 거슬러 보면은 이제 산식구사다 네. 이전 사업에 관련돼서 그 일부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성산구 저 창원대로 있는 그 성산구 감정동의 그 송원타운 공사 재개 관련해 가지고 창원시를 감사를 해서 안 시장에게 기관장 경고 조치까지 했어요. 그렇게 했고, 또 최근에 또 이제 북면 옥배수 무단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경상남도가 또 특정 감사를 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손해배상 조치를 했죠. 근데 네. 창원시가 지금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투고 있는 형국인데, 이게 지금 홍 지사와 안 시장 간의 관계를 되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어서 4.13 총선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변이라고 불렸죠. 20대 총선이었는데
임기 시작한 20대 국회의원들, 특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6달 남짓 잘 해오고 있는지, 또 특히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응하는 자세는 어떤지 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사실 4.13 선거를 실시한 우리 20대 총선에서 좀 예상을 깼죠. 네. 여소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20대 국회 시작할 때는 우리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좀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다선 의원들도 좀 많고 해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 우리 이주영 의원님이 원내대표, 대표 경선에 나가면서 석패를 하죠. 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 4선 의원들의 역할도 좀 무력화되었고 또 우리 초선이지만은 좀 중요한 감이 있다고 생각한 우리 박안수 후보 저 국회의원도 사실 생각보다 두각을 많이 나타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최순실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쪽으로 빨려가 들어가 버렸죠. 블랙홀처럼. 그래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경남 지역 국회의원 역할은 더더욱 좀 미미해졌던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사실 당분간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우리 경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그 어떤 역할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또 안타까운 게 뭐 박원석 의원도 있겠지만 박태출 의원. 네. 여기 지난번에 뭐 이 타이타닉 얘기하고 세월호 빗대가지고 얘기하시고 뭐 탄핵 정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거 보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시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는 시부의 친박 뭐 비박 이걸 떠나서요. 나라에 지금 존폐 위기가 달려 있는데 할 말은 하셔야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신 못 차리셨다. 이게 새누리당은 분당 돼봐야 정신 차릴 건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네. 사실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것은 바로 국민이었죠. 그래서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것도 국민이었고 지난 10월 24일 모 종평 방송에서 태블릿 PC가 처음 공개되고 나서 탄핵인 12월 9일까지 딱 한 달 보름이었습니다. 한 달 보름간에 전국적인 민심을 주도해온 것도 바로 국민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다 이끌어온 이런 정치 지형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후반기에 들어와서요. 대의민주주의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 탄핵,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서 탄핵에 찬성표를 많이 던졌다는 것, 그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히 경남으로 보면 탄핵에 찬성을 했던 아니면 기존의 박 대통령과의 의리를 생각해서 탄핵에 반대 의견을 냈던 대단히 국회의원으로서 보면 대단히 수동적인 기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2016년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경남 지역도 그렇고 참 파란만장했다 정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네. 다사다난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기초의회에 대해서 좀 되게 좀 네. 두드러진 일들이 많았는데 좀 기초의회에 좀 잔혹사인 한 해가 아니었나.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다 나네요. 네, 네. 지금 뭐 유독 또 기초 의원들 지금 시군 의원들의 금품살포부터 네. 해서 사태도 많았죠. 특히 이제 김해시 의회하고 창녕군 네. 의회 등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살포 문제 정말 부끄러운 자화상이죠. 저는 국회의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지방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4.13 총선에서 야당이 4명이나 이렇게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 경상남도의 국회의원의 지형도가 사실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네. 바뀌었고 또 더 나아가서 최순실 사태로 우리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이 떨어진 지지율이 야당으로 다 간다 그런 건 좀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양당이 정말 보다 냉정하고 좀 합리적인 자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정치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경제부문 빅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키워드를 보면요. 올 한해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경제도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조선업은 흔들리다 못해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이와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이 거제의 조선업과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 그 제조업이 김해, 창원, 양산, 고성 네. 엄청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의 위기는 곧 경남 경제의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위기가 닥쳤는데 지금 정부가 지금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서 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이것이 곧 실업자 대량 실업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소상공인이나 지역 자영업자에게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에 보통 풍성한 이렇게 거리의 캐롤송이나 이런 뭐 회식이나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거리가 조용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죠. 네. 그래서 피부로 체감되는 물가 경기, 경제 위기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순수 하면 제가 좀 한마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통역이시죠. 예. 그제 시에서 지난 6월 달에 경제 지표를 내놨습니다. 네. 그걸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제 시내 한 영화관에 영화 관람을 한 분들이 3만 7천 명으로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27%가 객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차가 497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14%가 객감을 했고 네. 또 시내 중심가 아파트의 경우는 최고가 대비해서 약 15 내지 20%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통영, 고성, 뭐 거제, 또 진해구 정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장 심각한 하거든요. 문제가 돈이 돌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소비와 거래가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경남은 조선업에 아주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단 이 조선업도 심각하지만 조선업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근로자들 구조조정으로 인한 그 대량 실업도 문제이지만 지금 특히 이제 그 거제, 통영, 고성 지역만 하더라도 이곳에 이제 조선업적 근로자들이 지금 임금 체불 규모가요 500억 원을 넘어서 육박했대요. 그러면 지금 이 소비 주체들이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이 돈이 돌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돈을 못 쓰잖아요. 안 쓰잖아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점점 더 꽁꽁 얼어붙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지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지역 경제 동향을 보면 소매 판매요. 그러니까 뭐 이 우리 그 소비의 어떤 지표를 볼 수 있는 거죠. 소매 판매가 타 지역보다 유독 경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서비스업도 지금 전국 평균에 지금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불황의 깊이가 특히 전국적으로도 불황이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경남이 갈수록 그 불황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큰 것이죠. 맞죠. 근로자인 동시에 또 소비 주체가 네, 소비 주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결국 소비 주체가 사라지면서 쉽게는 자영업자가 가장 1차적으로 네. 타격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더해서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 지금 금리 인상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금리가 더 인상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금 금리도 예 금리가 인상된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굉장히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경제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죄송스럽다 저희 대표 감시자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앞으로 더 힘들대요 마찬가지래요 어둡습니다 얘기만 하고 끝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네 참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밝은 이야기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정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회 분야 데이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올해는 환경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지진도 있었고요. 낙동강 녹조 때문에 식수에 대한 불안도 커졌고요. 경남 지역 미세먼지도 참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 환경 문제로 인한 공포가 또 어느 해보다 심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 특히 식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이제 녹조 라떼가 거의 익숙한 명사화 됐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일상적으로 녹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원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해결을 위해서는 이 환경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불행하게도 지금 경상남도는 이것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굉장히 더 답답합니다. 더해서 북면에 일어났던 황당한 사건, 그 창원시가 무단으로 오폐수를 방류했죠. 관리감독해야 될 기관이 주도적으로 오폐수를 방류했다는 이 엄청난 사건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이 들고요. 더해서 지금 지진, 네.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지진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요즘에 특히나 지진 문자가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고리 원전 주변에 있는 경주, 울산 그리고 부산 문제이라고만 이렇게 외면하려고 했던 이 문제가 이제 곧
경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원전과 이 지진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시민의식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여전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남리처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 WHO 항상 얘기하지만 그에 대한 후속 대책이 없습니다. 지진 공포, 지진 공포 우리가 그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진하면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냐? 어떻게 선제적으로 방안을 해야 되냐? 아직 지금 지난 어떻게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지,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아직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기억나십니까? 저 기억 안 납니다. 하나도 어떻게 이 발생했을 때의 어떤 조치 사항들을 우리가 뼈저리게 지금 다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매뉴얼들이 또 하나도 다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 그것들을 지금 사회 우리 전반 분야에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좀 하나 시급해 좀 좋겠어요. 왜냐면 그거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 건강은 직결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좀 마무리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 창원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39사단 터 토양 오염 문제가 큰 이슈였는데요. 지금의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먼저 이제 39사단 터 그 이제 현재 중동지구죠. 네. 토양 오염 문제가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KBS 창원이 최초 보도를 했죠. 특종을 터뜨린 거죠. 그러니까 그 중동지구의 사격장, 옛 사격장의 중금속의 오염도가 좀 심각했고 납성분이 뭐 최대 160배 검출되기도 했었는데요. 발암 물질인 비소, 구리, 아연도 기준치를 초과를 했었고요. 창원시는 이제 그 언론에 보도가 나간 이후에 뭐 민간 협의체를 꾸려가지고 이제 토양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이제 그 정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그 북면의 오페스 불법 방류 사건 이것도 KBS 창원이 먼저 최초 보도를 했네요. 네. 환경 관련해가지고 그 북면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그 하수 처리장 증설이 늦어진 것이 좀 근본적인 원인인데요. 불법 방류하게 된 데는. 그 이후에 이제 또 경상남도가 특정 감사를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손해배상을 조치했는데요. 그러나 창원시는 이에 맞서서 지금 법적 대응도 시사하면서 지금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사회 분야 빅데이터까지 살펴봤습니다. 혹시 오늘 나온 얘기 외에도 올 한 해 기억에 남는 게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외에도 우리 NC 다이노스 승부 조작 사건. 네. 박종훈 교육감 친인척 비리 사건 네. 이런 등등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 창원시 대표차비 지원 사업 네. 아까도 거론을 했지만은 고급화 사업 정말 이거는 우리 감시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노창섭위원의 5분 자유 발언 시정질문 이렇게까지 이끌어내기도 했고 또 창원 버스업체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한 공무원들 지금 배치 약 네. 10명 정도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TV팀을 만들었죠. 이제 이런 부분 등은 정말 우리 감시자들이 올 한 해의 성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 외에 좀 생각나는 건 밀양의 신공항. 네. 예, 사실은 우리 전임 지사, 전전임 지사죠. 김태호 지사 때부터 시작됐던 사업인데 결국 돌고 돌아서 엄청난 지역 갈등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다 산화되고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무 개그 수준이었죠 거의. 그래서 밀양 신공항이 좀 기억에 남고요. 더해서 작년 저희가 8월에만 해도 지금 경남에 위안부 할머니 분들이 총 8분이 생존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벌써 3분이 돌아가셔서 총 지금 5분만 생존해 계시는데요. 저희가 버스 보조금 사업을 이야기해도 지금 400억을 이야기하는데 단돈 100억의 한일 위안부 협상을 정부에서 체결했습니다. 이 아픈 협상,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더해서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이것은 경남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가적 문제였는데요. 이 특히 한일 위안부 협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이것은 역시 지역 이슈에서도 크게 회자됐던 내용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2016년 경남 지역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또 감시자들의 한 해도 돌아본 계기였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대표 감시자들 1년 동안 녹화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소감도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저는 최근에 한 2개월 정도 어떻게 지나간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예 감사, 그다음에 예산심의, 도정질문 준비한다고. 저는 올해 이 기쁨을 우리 같이 있는 패널들,
아나운서 뭐 스태프들하고 같이 만난 거를 저는 큰 행운이라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네, 저는 여기에 청년 대표로서 앉아 있는데 저 역시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많은 것들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대변한다는 자리에서 나와 있지만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나 의문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저 역시도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함께 할 거기 때문에 2017년을 위해서 저 역시도 더욱더 감시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는가에 대한 항상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여러 명이 있구나라는 그런 이런 팀워크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시자들과 함께 올 한해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행복했고요. 울지 마세요. 네. 목이 메여가지고. 목이 메이시는 네, 마지막 방송 같네요. 갑자기 분위기가. 네. 예. 아니 1년이 너무 빨라요 정말. 정말 엊그제 같아요. 첫 녹화 한 게 그때 막 되게 긴장이 돼가지고 막 했던 게 물론 네. 지금도 긴장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부드러워졌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같은데 너무 빠르고 그 저는 제 본분이 이제 언론직에서 감시를 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감시자 프로그램 하면서도 감시의 본연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감시를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우리 사회가 좀 희망을 갈 수 있는 네.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항상 방송하면서 날카로운 감시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올 한 해 칼날이 혹여나 무뎌질까 꼿꼿이 그 칼날을 세웠던 우리 대표 감시자분들에게 진심으로 한 해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016년 올 한 해는 우리들 기억 속에 나아가 역사 속에 어떻게 남게 될까요? 불법과 편법, 비상식과 모렴치함이 난무한 한편의 막장 드라마로만 기록돼선 안 되겠죠. 시민의 분노로, 촛불의 간절함으로, 주권자의 명령으로 상식을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킨 의미 있고 자랑스러웠던 해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선 아직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음을 되새기면서 감시자들 2016년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남도민 모두가 감시자들이 될 때까지 2017년에도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